자, 이번 시간은 580페이지입니다. 자, 5장 지역지구의 건축물. 1번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구역에 걸친 경우의 조치. 국토계획법도 생각하면서 1번과 1번. 자, 1번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른 지역지구 녹지하고 방화 제외는 녹지 방화는 따로 합니다. 즉 지역지구 구역에 걸친 경우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줄 거예요. 대지의 과반입니다. 대지의 과반에 속하는 지역지구간의 건축물 등의 대지 등에 관한 이 법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 등에 걸치면 어디로 간다고? 과반. 큰 쪽, 과반. 2번 보지 말고. 581페이지 맨 위에 4번 봐요. 4번. 자, 위 1에도 불구하고, 지금 했던 게 1이에요. 위 1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 지역적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 역학상 필요한 인정에서 해당 줄거 봅시다. 지자체 절여로 적용 방법을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른다. 원칙은 어디 가라고 했는데 과반을 하라고 했는데 절여에서 따로 정하면 절여를 따르라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옆에 다시 2번 방화지구 예외. 네, 이거는 건축법 똑같아요. 옆에 2번 다시 옆에 방화지구 예외.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하는 건축물에 관한 이 법 규정 적용한다. 전부 방화지구 따른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하는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 구역되면 그 밖의 지역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방화벽을 구역하면 각각이다 이 얘기고 3번에 1번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에 걸친 경우 각 지역지구구역 안의 건축물 대지에 관한 이 법 규정 즉 녹지지역 내외에 뭐 무조건 각각 쓴다. 각각. 근데 다만 녹지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에 걸치면 2번 방화지 규정을 따르라 이 얘기입니다. 정리하게 되면 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친다. 원칙은 과반. 단 절에가 따로 정했으면 절에를 따른다. 두 번째 건축물이 방화지구 내외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쓰는데 방화지구와 그 밖의 경계를 방화벽 구해가면 그 밖은 그러지 않는다. 세 번째, 대지가 녹지지역 내외에 걸치면 각각을 쓰는데 녹지 안에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방화지 규정을 따르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건폐율 용적률인데 첫 번째 건폐율이 뭐고 용적률이 뭡니까? 이 개념은 지금 우리가 무슨 법 합니까? 건축법. 건축법에서 건축법. 건축법 첫 번째 건폐율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뭐라고? 건대. 대지 면적이든 건축 면적의 율 백분율 해야 되니까 100이야지 100. 두 번째 용적률이 뭡니까? 용적률은 연대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자, 봐요. 자, 이렇게 지금 100제곱미터 되는 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건물이 있다. 건축 면적이 얼마다? 30제곱미터다. 건폐율 몇 프로? 빨리. 건폐율 몇 프로입니까? 건폐율은 30%예요.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40제곱미터 있네. 그럼 여기는 건폐율이 몇 프로예요? 40%. 자,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두 동 있다. 이게 A동이고 이게 B동이다. 그러면 A동은 30%, B동은 40%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더해가지고 70%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네, 70%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인데 두 동 이상이 있으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그러지 말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합계의 비율 시험에 그런 게 나온다고 두 동 이상이 있으면 각각 적용한다 그러면 안 되지 하나의 대지에는 건폐율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의 대지에는 용적률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대지에 대한 규정이지 건물에 대한 규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대지의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이런 얘기요. 똑같이 가야 돼요. 용적률도 뭐라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데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데 하나의 대지 두 동 이상 있으면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다. 다음에 두 번째 최대한도입니다. 최대한도 일명 우리가 기준 이렇게 했죠. 이 기준은 무슨 법에 있다? 국토계획법 규정을 따른다.
그럼 국토개혁법 시간에 자, 국토개혁법 컴페율 암기했나요? 심읍하고 심읍 따고 얼마입니까? 5,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4, 2, 2, 2, 2, 그래야죠. 암기하죠, 이것은. 자, 두 번째, 영정, 이게 국계법이 있겠다, 국계법이 이렇게 되겠다. 영정률 얼마요? 100, 150, 200, 250, 300, 500. 상업적은 1500, 1300, 1100, 900. 공업적은 300, 350, 400. 녹지가 100, 100, 80. 100, 80, 80. 80, 80.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게 이 내용이 국계법이 있다, 국계법. 기준은 건축법. 최대한들은 국계법. 이 최대한들을, 이 최대한들을 지금 무슨 법이요? 건축법이 강화하거나 완화한다고 규정을 하면 건축법 규정을 따르라고 그래요. 건축법이 뭐 할 수 있다?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 있다. 첫 문제가. 용적률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규정을 따르는데 건축법이 강화는 할 수 있으나 완화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건축법이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잘 나와요. 별로 어렵지 않게 단지 잘 나와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대지 분할대입니다. 대지 줄거 봐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땅이 있는데 땅이 있는데 땅이 있는데 건축물이 있네 없네 나누는 게 분할이요. 이렇게 분할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개발이 허가받아요. 이렇게 분할하는 것은 건축법 지금 하는 게 지금. 이것은 대지 분할이죠. 건물이 있는 땅 대지. 그래서 건물이 있는 땅은 건물이 있는 땅은 그 숫자가 잘 나오니까 숫자 잡아야 돼요. 주거 그 밖을 갖다 기타 주거 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방법 없어요. 자꾸 반복이요. 반복 말고는 답 안 나요. 반복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한장공법. 다 하는데 4시간이면 합니다. 4시간. 거짓말이 아니고 이번 주 일요일 뭐 할 겁니까? 약속 없잖아요. 솔직히 약속 없죠. 약속 없으면 그거 작정하고 들으면 3번 충분히 들은다고. 아침에 밥 먹고 딱 한 번 듣고 점심 먹고 딱 듣고 저녁 먹고 딱 듣고 그래봤자 12시간이니까 그래도 12시간 남아요. 하루 들으면 3번만 들어보면 3번 들으면 들린가 안 들린가. 네 번째부터는요 뭔 말 하는지 알아요. 춤 꼴딱 하는 것도 알아요. 이따면서 춤사기도 그것도 안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들어야 된다고. 그 들어야 돼요.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입에 그냥 줄줄줄 나와야 돼. 넘겨보면 2번. 기타 분할 금지해가지고 또 줄 거예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있답니까? 없다? 줄 거 봐요.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이게 시험 문제니까 박스를 알려가지 말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폐율에 위반되게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지 안에 공지확보 기준에 위반되게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높이 자리 위반되게 분할할 수 없다. 박스를 보려고 하지 말고 거기 있는 거 가지고 물어보니까 박스를 보지도 말고 무조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삐리리 분할할 수 없다요. 분할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문제 푼다고요. 4번 대지 안의 공지 출제 가능성은 한 1%.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 여기에 이점해서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중간에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땅 이게 뭡니까? 건축선. 이게 뭡니까? 건축선. 뭡니까? 인접 대지 경계선. 건축선을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건축선에서 이만큼 이렇게 띄워야 돼요. 인접 대지 경계선을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띄우고 건축하면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물이 이렇게 들어간다. 자, 빈 땅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빈 땅 남았죠. 이게 대지 안의 공지.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에서 몇 메타 이내? 6m 이내. 인접 대지 경계선 6m 이내 후퇴해서 띄운다. 얼마만큼 띄우는데 그것은 건축물의 종류하고 용도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그 박스가 출제될 가능성은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본다, 안 본다고? 안 본다고.
대지 안의 공지가 뭔 줄은 알아야 된다고. 대지 안의 공지가 뭔줄 알고, 이거 모르면 나중에 필라부지 중개 못 해요. 구시가지에서 업자들이 필라부지 있냐? 필라부지 찾아달라. 이걸 알아야 필라부지 찾는다고. 이거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중요해. 처음에서는 대지 안의 공지가 뭔가 이걸 말하면 되고, 이것은 10월 28일날 중개 실무하려면 알아야 돼요. 쪽만 따면 되지. 실물이 무슨 실물이냐?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이 쪽을 활용 못한다. 이 공부 왜 합니까? 이 공부. 제가 어젯밤에 이게 아직 국가 공인 못 받는 자산관리사라고? 자산관리사. 매경에서 주관하는 거, 매경에서 주관하는 거. 그걸 가지고 제가 근데 그쪽 강의를 나가는데, 그쪽 강의하는데, 거기서는 국계법,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 수질보전 다섯 개 법이 있는데, 그거를 10시간 만에 끝내래요. 그러니까 건축법을 2시간 만에, 우리 건축법보다 단 7시간 해도 2시간 만에 끝내는 거예요. 국토계획법을 우리는 16시간 하는데 4시간 만에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하다가 둘이 눈 마주치면 웃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글쎄. 나도 설명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네. 시간을 너무 조금 줘가지고. 그래서 그분들 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부동산에 알려면, 국토계획법하고 건축법이 두 개가 주축이 주축. 국토계획법하고, 땅은 국토계획법이거든요. 땅. 그리고 건물은 건축법. 두 개를 안 해야만 이게 개발을 하든 뭐 하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시간도 줘야 되는데, 하도 답답해서 안 되겠네. 일단은 이제 그분들한테 내가 줄거줄 테니까, 시험에 나올 거줄거줄 테니까 이거 위주로 공부하고,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위주로 공부하고 일단은 동영상을 다시 들어도 돼요.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과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시험 보니까 떨어지면 안 되고. 자, 일단은 우리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걸 써먹어야 되니까 그런 내용도 있다는 거 알아놔야 되고, 594페이지는 X고, 595페이지 보면 건축물의 높이자에 나오는데, 높이잔 1번 건축물 높이잔, 가로구역별 높이잔. 가로구역 이렇게 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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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입니다. 작은 도로, 큰 도로, 큰 도로 이렇게. 여기 우리 무슨 도로? C도로. 그게 무슨 도로? B도로. 그 뒤에 A도로. ABC잖아요, ABC. 그렇게. 이게 C도로, B도로 지금 이런 얘기요. 큰 불로 이게 뭐라고요? 가로구역. 뭐라고요? 가로구역. 두 글자로 줄인 뭐라고요? 가구. 뭐 가구의 위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구. 가로격조사 가구 그래요. 그래서 자, 이 블럭은 몇 메타요? 50m, 70m 이렇게 가로구역 블럭 단위로 높이를 제한할 수가 있다고. 1번 잘 나옵니다. 1번 잘 나옵니다. 절대 답으로 안 나옵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대리행 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높이를 최종 공고할 수 있다. 있다. 그리고 끝내면 돼요. 그 제도가 있냐, 없냐 물어보지, OX 안 물어봐요.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물 높이를 최종 공고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고려사항. 가로구역 높이 최종 공고할 때, 이런저런 거 고려한다. 이것은 안 읽어도 문제풀이 할때 연습 다 합니다. 가로구역 높이 제한할 때 이것저것 고려한다 그러면 없는 거 써놓고 물어보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말도 안 되지. 있는 거 써놓고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2번 보지 말고. 3번 지정결정. 3번. 봐요. 여기 있다. 50m라고 지정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공고해야죠. 지정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죠? 심의해야죠. 심의 상식이니까. 그러니까 심의는 상식이고, 심의 말고 뭔가 또 있을까? 항상 예를 보는 거예요. 심의 말고 뭐가 또 있느냐? 근데 이건 상식 아닙니까? 심의한다, 공고한다, 공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시, 이건 상식이 될 거니까. 심의, 공고, 고시는 상식. 반드시, 심의, 반드시 하니까. 그러면 그거 말고 뭐가 또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찾아간다고. 그래서 3번 봤더니,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높이를 지정하려면 건축은 심의 거친다. 그럼 아, 상식이지. 그 정도는 상식이지. 이 경우 출구입시다.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른다. 무슨 얘기냐? 주민의 의견 청취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도 있다 이 얘기요. 그러면 주민의 의견 청취 먼저예요? 심의 먼저예요? 의심하지 말고 심의가 나중이다. 심의가 나중이다. 그렇게 한다고요.
4번. 4번이 주로 답으로 나옵니다. 4번. 4번이 주로 답 나요.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개에서 건축물의 용도 형태와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는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있다, 있다, 있다. 무슨 얘기냐? 몇 메타라고? 이 블럭 몇 메타? 50m. 공동주택은 40m예요. 업무용은 30m. 이렇게 따로따로 정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가로개 안에서 용도 형태에 대한 높이를 서로 다르게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자, 5번. 완화 적용. 봐요, 봐요, 봐요. 여기는 몇 m인데? 70m인데. 자, 이한 필지만, 한 필지만 80m로 완화하고 싶어요. 허가권자가. 혼자 생각을 할까요? 심의 거칠까요? 심의를 해야지. 전문가 모든 거 전문가 판단해야 되니까. 심의가 전문가가 미리 결정한 거. 심의를 거쳐가지고 완화해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5번 그겁니다. 다만 특자지 특자도 시군구청장은 가로개 높이를 완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대지에 대해서는 대리인정을 바에 따라서 심의 거쳐 완화할 수 있다. 그렇네 이러면 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요. 6번 또 6번은 중요해요. 줄까 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광역시장은 도시관리에서 필요하면 이랑에 따른 가로개 건축물 높이를 줄까 봐요. 특별시 광역시 저를 정할 수 있다. 횟수를 거듭하니까 치사하게 낼게 없으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 말을 갖다가 시장 군수는 이렇게 바꾸더라고. 시장 군수는 도시관리 필요하면 가로개 높이를 시군 저를 정할 수 있다. 아니지, 시장 군수가 아니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지 그래야 돼. 그게 가로격이고 넘기면 두 번째 일조 확보 높이자. 일조 확보 높이자는 노트를 참고하는 게 좋아요. 노트. 노트 몇 페이지? 58페이지인가요? 아니네. 52페이지, 52페이지. 52페이지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일조 햇빛이죠, 햇빛. 햇빛 봅시다. 그 말은 무슨 건물에서 하겠습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중에서 무슨 건물에다가 햇빛 봅시다. 이말 하겠어요? 당연히 주거용이죠. 주거용. 그 정도는 알고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그러면 일조합번 높이자는 첫 번째. 자, 우리나라 전국, 그러면 전국 첫 번째 무슨 지역이요? 도시죠. 도시지역은 첫 번째 주거적이고 주거적은 전용적, 일반적, 준주거. 두 번째,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공업지역은 전용거, 일반거, 준공업. 그리고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생산지, 부동녹지. 두 번째, 관리지역은 대생보. 세 번째, 농림. 네 번째, 자연환경. 이게 지금 전국이에요, 전국. 전국 해가지고. 전국에서, 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일조 햇빛 볼 거냐? 햇빛 보기야, 높이질 할 거냐? 그것은, 첫 번째, 전용주거 일반주거, 전용주거 일반주거. 전용주거 일반주거지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모든 건축물은 일조 확보 높이제한을 적용받는다. 준주거부터 나머지 지역은 건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건축물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29가지. 그중에서 공동주택만 적용한다. 공동주택만. 근데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 공동주택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정리를 먼저 잘해야 돼.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일조확보 높이제한을 적용하고, 그 나머지 지역, 전용주거, 일반주거 뺀 나머지는 뭐만? 공동주택만 하는데,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공동주택도 일조 적용 안 한다, 이런 얘기요.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공동주택도 일조 적용을 안 한다. 일단 이 내용 먼저 알고,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어떻게 한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원칙 예외인데, 원칙은 끝맺음이 하이한다. 예외는 할수 있다요. 원칙, 그말 대신에 하이한다. 예외, 그말 대신에 할수 있다. 원칙은 북쪽. 정북 방향에 따라 인접지 경계선부터 대리인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저리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정북 하이한다. 예외,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런 지역은
정남방향에 따른 인접도의 경계선부터 원칙적인 범위 내에서 대리 긴장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자, 북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고? 하이한다, 하이한다. 남 나오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이 말이 뭔가, 이 말이. 이제 이 말 설명해, 이 말. 정북 하이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필지가 세 개. 1번, 2번, 3번 필지가 있는데 이쪽이 북쪽이네. 그럼 여기가 남쪽이네. 해가 여기서 동쪽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가겠네. 서쪽 가겠네. 자, 1번 필지에다 건축물 건축하고 2번 필지에다 건축물 건축하고 3번 필지에다 건축물 건축 이렇게 했을 때 햇빛 보기 위한 창이 당연히 어디 가 있습니까?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주로 무슨 건물 많이 짓겠어요? 주거요. 햇빛 보기 위한 창이 당연히 어디 갔죠? 남쪽을 보겠죠. 그러니까 1번 건물이 높으면은 2번 해를 못 볼 것이고 2가 높으면 3번이 못 볼 것이고 3이 높으면 D가 못 볼 것이고 3번이 햇빛 보려면 2를 낮춰야 되고 2가 해를 보면 1을 낮춰야 되고 1이 해보려면 그 앞에는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좀 웃기죠?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얘가 높으면 2가 해를 못 보니까 큰다고 얘를 낮추라 할 것이 아니고 해만 보게끔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게 북쪽 이게 무슨 소리냐고 대리경계죠. 무슨 쪽? 북쪽. 무슨 쪽? 남쪽. 북쪽으로 이렇게 북쪽에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제한한다. 거리를 띄우라. 거리를 얼마나 띄울까요? 물어봤더니 건물의 높이를 몇 미터로 할 거냐? 9m가 기준이요. 9m 이하로 할 거냐, 9m를 초과로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띄우는 거리가 다른다. 9m 이하면 얼마를 띄운다? 1.5m 이상을 띄우고, 9m 초과하면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라. 그래야 뒷집이 햇빛 본다, 이 얘기입니다. 북쪽이 햇빛 본다. 그래서 이 숫자는 중요한 게 이것은 반드시 어쩐다? 암기. 북쪽으로 띄운다. 얼마 띄운다? 9m 이하면 1.5, 9m 초과하면 2분의 1, 높이의 2분의 1. 그걸 건축하면 이제 건물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노트 51페이지 가가지고 건물 구조가 이런 형태의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1번 필지, 2번 필지, 3번 필지. 자, 3번 쪽이 북입니다. 3번이 북, 1번이 뭐고? 남쪽이고. 지금 이 선이 이게 뭐고? 1번과 2번의 경계선. 여기는요, 2번과 3번의 경계선. 자, 그러면, 자, 2번에다가 건축물 건축해 드릴게. 건축물을 건축했다. 이렇게 건축했다. 그러면 2번에다 건물 지었으면 햇빛 보기 위한 창이 남으로 가겠어요? 북으로 가겠어요? 남으로 가야지. 당연히 1번을 봐야지. 햇빛 보기 위한 창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베란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쪽이 이제 뭐, 이쪽이 뭐라고? 채광창이다. 채광창. 1번 건물이 높게 이렇게 가버리면 햇빛 봐요? 못 봐요? 못 본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짠! 해가지고 여기가 몇 메타냐? 9m다. 9m를 기준해가지고 9m 이하냐? 초과냐? 9m 이렇게 이하는 북쪽을 얼마 띄운다? 1.5m를 띄운다. 1.5 띄워서 쭉 올라간다고. 그 다음에 9m를 넘어가면 자 여기는 16m였어. 그러면 높이의 2분의 16m에 2분의 몇 메타? 8m를 띄운다고.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비스듬히 꺾인다고.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어쩐다고? 해가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요. 이런 형태. 그래서 이 건물을 보게 되면 이 건물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이게 뚝 잘려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이런 건물 봤어요? 못 봤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이런 건물 못 봤지만 이거 봤죠. 이렇게. 이거는 봤죠. 이렇게. 이거는 봤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아니, 이런 걸 봤죠. 이런 것은. 왜 건물이 계단 형태로 나오냐. 지금 이런 얘기요. 얘가 지금 이렇게 걸렸다. 지금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런 건물이 나온다. 지금 이런 얘기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해요. 북 그러면 하이 한다는데 어떻게? 9m 이하면 1.5 이상을 띄우고 9m 초과하면 높이에 2분의 1 이상을 띄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을 한다고. 이렇게 건축한다고. 이렇게 건축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옛날에는 별 불편은 없어. 옛날에 70년도 그러니까 60년도 70년도에는 아무 불편은 없어요.
50, 60, 70 불편 없는데 80 들어오니까 뭔가 불편해, 뭔가. 몇 년생이죠? 93년생. 뭐, 이거 말할 가치가 없고. 70년대 우리 TV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골 가게 되면, 시골에 동네에 뭐 하나, 두개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막 타잔, 그때 타잔도 있었죠. 그러면 전부 다 거기 가서 몰려가서 보고, 권투 한다고 하면 마을 전부 다 몰려가서 그 옛날에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차가 없어요, 차가.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어요, 불편함이. 근데 지금은 옛날 집들, 옛날 지금 시내에 있는 집들의 단독주택에 차 들어가 못 들어가요? 전부 다 못 들어가요. 길거리 다 서는지. 지금 아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전용주거 일반주거 어디에서요? 도시죠, 도시죠.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도시죠, 도시죠. 도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옛날에는 관계, 지금 와서는 이게 이 공간이, 이게 얼마, 대부분 얼마 띄운다고? 최소 1.5는 띄운다고. 1.5 차 들어 못 들어? 못 들어가, 이것은. 차가 들어가려면 지금은 주차폭이 2.2인데, 조만간 이제 2.5로 바뀐다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최소한 2.2는 넘어야 차가 들어. 이거 차 못 들어간 거야. 여기도 공간이 어중남아. 공간이 어중뛰게 이렇게 남는다고. 그러니까 차는 전부 다 밖에 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야, 이거를 한쪽으로 몰면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본겨. 1번, 2번, 3번. 이거 주차를 못 하겠네, 내 땅인데. 그래서 법에서 북쪽을 띄우세요, 북쪽을 띄우세요, 띄우세요. 안 띄울 수가 없지. 음주 띄워야 되니까. 띄워가지고 건축한다. 어떻게 할까? 고민금을 이렇게 북쪽을 띄우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러면 북쪽 띄웠어요, 안 띄웠어요? 띄웠지. 남쪽을 확 붙였어요. 그렇게 남쪽을 붙이고 창문 내고, 남쪽 창문. 그러면 뒤에 공간이 돼야 안 돼요? 충분히 되죠. 뒤에 차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침에 딱 일어나서 공기 좀 쐬려고 커튼을 딱 치면 남의 담이 딱 이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햇빛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햇빛은 무슨 햇빛이야? 담이 이로 가리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잘못됐어요, 이것은. 다시 생각하자, 다시. 다시 생각하자, 다시. 자, 건축업자가 이걸 남쪽으로 띄운다 그러면 북쪽으로 붙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남쪽에 햇빛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공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네. 아, 이거 법이 틀렸네, 법이. 어디를 띄워야지? 남을 띄워야지. 북을 띄울 때가 아니라고. 남을 띄워야지. 그러면 법을 바뀌어야지. 바뀌었으니까. 옛날에는 차가 없을 때는 됐지만 차가 있으니까 지금 안 된다니까. 법 바꾸지 어쩐다? 남쪽을 띄운다, 남쪽을. 자, 나 건축 다시 할 거야. 오케이, 남쪽 띄운다. 이렇게 남쪽을 띄워서 이렇게 건축하게 되면 이거 햇빛 본다고 못 본다고? 못 본다고. 얘는 어쩌라고? 안 되지. 그래서 옛날 건물은 보호해야 되니까 계속 어쩐다 이렇게 북쪽을 띄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북쪽은 어쩐다? 띄워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이 제도가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잘못됐지. 그러면 옛날 거는 내비두더라도 새로 만들 때 그 뭐요? 개발이 예정된 지역.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뭐가 있습니까? 택지개발도 있고 대지저성 산업단지 많아요. 이렇게 이미 구도시는 남쪽을 띄울 수 있는 방법 하나만 딸랑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아니, 동시에 싹 쓸까? 이렇게 동시에 싹 쓸고 하면은 이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 방법이 뭐예요? 재개발. 뭐라고? 정비사업. 그때는 남쪽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이제. 자, 586페이지 박스 안에 맨 밑에 박스 1번부터 6번까지가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에요.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고, 자, 마저 설명하고 제가 읽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번, 2번인데, 2번이 건물 지어놨는데, 1번도 짓고 싶대요. 어쩐다고? 남쪽을 띄우고 싶대요. 남쪽 띄우고 싶대요. 북쪽을 붙여서 하고 싶대요. 안 된다 이렇게 해보니까. 근데 운 좋게 짠 해가지고 1번과 2번 사이 이만큼 해가지고 법에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북쪽 붙인다 하더라도 햇빛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북쪽 방에 도로, 공원, 광장, 하천,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는 남쪽 띄워서 할 수 있다. 하나 더. 자, 1번, 2번. 2번이 건축했는데 1번이 나는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가서 사봐. 얘가 오케이.
북쪽 대지 소유자가 인정을 하면, 합의하면 남쪽 띄워 살 수 있다요. 그래서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나 북쪽이 건축이 금지된 공제재판 대지나 북쪽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남쪽 띄워 할 수 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남쪽이에요. 지금 읽어볼게요. 이제 설명했으니까. 586페이지 2번 1조 확보 높이자. 1번 정부 제한의 원칙. 줄거 봅시다. 전형주거 일반주거 맨 위에 전형주거 일반주거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조 확보를 위해서 줄거 봅시다. 정북방향 임대대 경계선, 정북방향 임대대 경계선 거리에 따라 대리인 경우 높이 이하로 체크합시다. 하여야 한다. 줄거일 때는 전형주거 일반주거 정북 하여야 한다. 어떻게 박스 안에 1번 잡 1번. 자, 1번에 1. 높이 9m 이하면 얼마? 1.5 이상. 9m 초과 높이에 2분의 1 이상. 그 숫자 암기하고 박스 2 보지 말고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정남. 다음 각고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고 줄 거 봐요. 다음 각고 하나에 해당하면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박스 밑이다니까 밑에. 계속 박스 보고 있네.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박스 안에 2번 X 보지 말고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정남 방향 제한에 예외해가지고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하면 거기다 줄 거 보라고. 다음 갖고 하나가 뭐라고요? 박스 안에 1번, 6번이 개발 예정, 7번이 북쪽의 건축 금지 공제 재판 대지, 8번이 북쪽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그 얘기입니다. 거기는 다시 동그라미 2번 다시 가요.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하면, 그럼 이제 다음 갖고 뭔 줄 알았어 이제.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하면 이래도 불구하고 이름 뭡니까? 북쪽 띄우라. 그 말을 무시하고 건축 높이를 체크해요. 정남방향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거리에 따라 대리의 높이를 체크해요. 할 수 있다. 정남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은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정남 할 수 있다. 택지개발지구는 정남 할 수 있다. 북쪽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정남 띄워 할 수 있다. 그렇게 읽어야 된다. 옆에 이제 3번 공동주택입니다. 이리 갑니다. 이리 이제. 그러면 전용주택 일반주택 끝나거든요. 공동주택 이렇게 하는데 공동주택은 자 읽어줄게요.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로안을 줄 겁시다. 일반상업, 중심상업의 건축은 제외된다. 답은 거기서 나와요. 그 읽어봤자 의미도 없어요. 결론 답은 얘가 답이에요. 얘가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뭐 안 받는다? 1조 적용 안 받는다.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1조 높이 잘 안 받는다. 그게 답으로 아주 잘 나와요. 그럼 공동주택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박스 안에 보면 1번이 박스가 아니네. 박스의 1번 인접대지 경계선 방향으로 채광 줄 거고 창문의 창, 채광창 2번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건축한다. 채광창 그리고 2번이 인동거리. 채광창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바로 설명 들으세요. 자 이렇게 여기가 1번 필지고 여기가 2번 필지고 3번 필지다. 이렇게 1번하고 2번하고 경계선이네. 2번하고 3번하고 경계선이네. 2번 필지에다 공동주택 건축했다 이렇게. 자 이게 공동주택 너무 많이 높였네 이게. 공동주택은 종류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아파트가 있고, 두 번째, 연립, 세 번째, 다세대, 네 번째, 기숙사. 기숙사는 1조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기숙사에 대낮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숙사 학생들은 전부 다 학교 갔고, 공장 근로자는 공장 갔고, 밤에 해가 뜹니까? 밤엔 햇빛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숙사는 1조 이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기숙사를 빼고 자 햇빛 보기 위한 창이 1번을 갈래? 3번을 갈래? 1번 간다 1번. 자, 햇빛 보기 위한 창이 이렇게 1번 할 때 이렇게 1번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높이는 몇 메타까지냐? 이게 무슨 창? 채광. 햇빛 보기 있는 창, 채광창이 있는 벽. 자, 이게 뭐라고? 이 점점점 뭐라고? 인접대지 경계선. 인접대 경계선까지 얼마 띄울래? 띄우는 거리에 높이는 2배예요. 띄우는 거리에 2배야. 몇 메타 띄웠어요? 10m. 몇 메타까지 간다고? 20m까지.
반대해서 가면 20m 짓고 싶으면 미리미리 10m를 띄우라 이런 얘기예요. 설계할 때 10m 띄워놓고 해야 되는 얘기. 띄우는 거리의 몇 배? 두 배. 근데 2번 필지가 있는 지역이 준주거나 근린 상업이요. 준주거나 근린 상업 지역은 4배까지. 준주거 근린 상업은 4배까지. 중심 상업, 일반 상업은 몇 배까지? 중심 상업, 일반 상업은 몇 배까지? 그런 거 안 한다니까. 마음대로 하니까, 마음대로. 중심 상업, 일반 상업 마음대로. 자, 그래서. 준주거하고 근린 상업은 4배. 그럼 속으로, 와, 그럼 유통상업은? 야, 유통상업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유통상업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땅 종류 몇 가지 있다고? 21. 거기서 모든 주택이 금지되는 지역이 2개 있어요. 모든 주택은 단독이든 뭐든, 농가 주택이든 뭐든 떠나가지고, 모든 주택은 금지다. 그 지역이 2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뭐냐?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 여기서는 주택이 안 돼요, 주택이. 유통상업이 뭡니까? 도매시장이 있는데, 유통상업이. 그것도 어떻게 집 짓느냐고. 전용공업은 중화공장이 있는데, 뭡니까? 중화공장, 여수 또는 포항, 화학단지, 그런 데다 무슨 집 짓고 삽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유통상업은 주택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출제자 유통상업 물어보지도 않아요. 있는 거 물어보지. 그래서 준주거 근린 상업은 4배. 근데 잘 봐요. 이 건물이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 연립이 아니고 다세대면 이 건물이 다세대다. 다세대면 자 채광창 있는 벽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이 거리가 1m 이상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만 띄우면 이 제도 안 쓰는 거예요. 2배, 4배 안 써도 좋다. 1m 이상인 다세대는. 1m 이상 띄운 다세대는 2배, 4배 안 쓴다 이 얘기입니다. 채광창 몇 배? 2배. 근린상업 준주거 4배. 다세대 1m 기숙사 적용하나. 읽어볼게요 이제. 자 그러면 자 이제 박스입니다.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해가지고 1번 읽게요. 1번 건축물 가로는 기숙사는 제외 나왔죠.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부터 채권량 창문도 있는 벽면 직각만이 인접된 경계선 수평이 몇 배? 두 배. 그린사 준주가 몇 배? 네 배이야. 근데 이제 그 위에 가서 1번 위에. 자,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 규정 적합이 된다. 다만, 그 다음부터. 채권량 창문 등이 있는 벽면 직각만이 인접된 경계선 수평거리 1m 이상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선 다세대는 그러하지 않는다. 다세대는 1번 안 쓴다. 이 얘기입니다. 채광창 2배, 근린상 준주거 4배, 다세다 1m 이상이면 안 쓴다 이 얘기입니다. 2번,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 있으면 바로 설명합니다. 같은 대지 이렇게 이게 하나의 대지 이렇게 두 동 지었어요. 연립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이렇게 두 동 이상 지었어요. 네 동을 지었던 네 동 이렇게 자 101동, 102동, 103동, 104동 햇빛 버기한 책이다. 1, 2, 3, 4 중에서 햇빛 버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몇 동? 햇빛 범에 있어서 지장을 받는 건 몇 동? 2동이지. 2동. 1동이 높으면 못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광창이 있는 벽, 직각 방향에 있는 건물 높이 1동 높이의 0.5배를 띄운다. 그럼 해본다. 자, 채광창이 없는 벽과 측벽이 마주보면 채광창이 없는 벽과 측벽이 마주보면 8m를 띄운다. 측벽이 마주보면 이거는 4m를 띄운다. 이게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있으면 동과 동 사이 거리에서 높이 제한받는다. 이게 인동거리요. 인동거리. 중요 안 중요? 안 중요. 1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날은 동지. 가장 긴 날은 하지. 가장 짧은 날 뭐라고? 동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에서 15시, 오후 3시 사이에 모든 세대가 계속해서 2시간 이상 햇빛 보면은 이 제도 안 써도 괜찮다. 이게 인동거리 높이잖아요. 중요 안 중요? 안 중요. 뭐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백날 떠들어봤자 어쩐다고? 중심상업, 일반상업 안 쓴다. 답은 어차피 답은 여기서 나온다. 여기에서.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게 되면, 588페이지 4번, 엑스고, 양가로 3번, 중요. 1조 등 규정의 부적용. 2층에서 8m 이하인 주거발, 2층에서 8m 이하인 건물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규정 적용하지 주거발, 안 한다가 아니고, 아니, 할수 있다. 3층 이하로서 12m 이하인 건축물은, 첫 번째 그게 나옵니다. 3층이 아니고 2층 이하로서 8m 이하. 두 번째는 2층 이하 또는 8m 이하인 건축물은, 또는 그랬나요? 로써 그랬나요? 로써. 또는 이게 아니고, 로써. 세 번째,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도 적용 안 한다. OX, X. 안 한다가 아니고, 아니, 할수 있다. 문제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 경우 건축법령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법령이 정하는 용도별 분할이 가능한 면적이 아닌 건 주거지역을 얼마라고? 60, 100이니까 되죠. 상업을 얼마라고? 150, 200이면 되죠. 공업을 얼마라고? 150, 되죠. 녹지가 얼마라고? 200. 이건 안 되죠, 그러면. 기타는 얼마라고? 60, 되죠. 답은 4번.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암기해야 돼요. 건축 설비는 6월 때할 겁니다.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가요. 특별 건축구역은 6월 때할 할까 말까 그때 가서 고민해 봅시다. 넘어가요.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것은. 601페이지 특별 가로구역은 X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것은. 603페이지 3절 건축협정입니다. 건축협정은 혹시나 해봅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이만큼에서 여기에 도로가 나왔네. 이쯤도 이렇게 도로가 나왔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땅들이 있어요. 땅. 쫙 하게 되면 얘들은 맹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이제 새로 많은 신시가지. 옛날에도 좀 구획 정리가 된대, 구획지인 된대. 근데 구획 정리가 안 된대. 여기는 자, 1번 땅이 이렇게 있고, 2번 땅이 이렇게 있고, 이쯤에 3번 해야 되는데, 3번은 맹지를 피하기 위해서 3번은 이렇게 있고, 이거 4번 해야 되는데, 4번 땅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5번 땅이 있고, 이렇게 해서 6번 땅이 있고, 이렇게 해서 7번 땅. 옛날에 이렇게 됐죠. 이것도 건물 지으려면 분명히 이렇게 뚫고, 건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통일 만들 거라고. 이렇게 했다 건물 좀 지어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막혔다 그러면, 막혔으면 얘는 확실하게 뭐예요? 맹지예요, 맹지. 구시가지 맹지 뚫기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서 나오는 건축협정이에요, 건축협정. 그러면, 만약 이것도 이렇게 딱 막혀버렸다 그러면, 이렇게 막혔다 그러면, 막혔습니다. 이게 뭡니까? 맹지지. 어떻게 맹지 탈출할 겁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앞에 이만큼에서 사야지. 팝니까? 눈에 흙 들어가도 안 팔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게 좋은 방법이냐. 얘는 이렇게 폭이 좁으면 지하를 못 파요, 지하를. 폭이 넓으면. 폭이 좁든 넓든 간에 건물 지으면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폭이 좁으면 주차장 하게 됩니다. 그때는 주차가 대부분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지하를 동시에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같이 파버리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손잡는 거예요. 오늘 역사적으로 손잡듯이 둘이 이렇게 손잡으면 둘을 하나로 인정해줘. 이게 건축협정이에요, 협정. 둘이 손잡자. 둘이 하지 말고 다 손잡자, 다 이렇게 다. 전부 다 손잡자 그러면 이 일대를 갖다가 하나로 체결해가지고 건축협정 구역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이렇게 해서라도 여기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얘기요. 너무 조금인데 정비가 안 되니까, 건물도 못 지으니까. 지금 이땅 3번 필지는 건물 이거 있으니까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폭이 몇 미터입니까? 옛날에 몇 미터 있어야 돼요? 2m. 3번을 딱 보면 3번이죠. 이렇게 있다 그러면 3번 대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얼마 접했다? 2m. 이렇게 도로가 있다면 2m 접했죠? 여기에 건물 있죠? 철거하고 다시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옛날에 2m 접했는데, 지금 2m 접으면 허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허가는 나오죠. 허가는 나오는데, 예. 차가 못 들어, 이렇게 돼버리면.
차가 들어가려면 얼마 접혀야 된다, 이게? 2.5m가 접혀야 된다. 이것은 주차장법을 이해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건물은 차 못 들어가는 건물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지가 2m가 아니고, 주차가 연결이 되어버리면 2.5를 가야 돼, 2.5를. 그럼 이거 정비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만큼을 갖다가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전부를 하나의 대지로 봐가지고 여러 가지 특혜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건물 못 짓는 게 이제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인데, 603페이지 1번 봐요. 건축 협정 체결해가지고 1번. 토지금을 소유자로서 대리인이 정하는 자, 소유자 등은 줄거 봅시다. 전원합의, 전원. 전원합의. 전원 찬성해야 돼요. 전원합의로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선 리모델링에 대한 협정, 건축 협정 체결할 수 있다. 협정 체결은 얼마 합의요? 전원 합의. 실음은 빠지라, 실음 빠지라요. 이렇게 빼야 돼요. 자, 그 지역이 1번 딱 보니까 지구단위 계약경. 2번. 2번이 뭡니까? 정비구역. 3번은 전치지역이요. 재정비 촉진련 전치지역. 전치지역이면 재정비하면서 그쪽은 손 안 대고 내비두는 게 전치지역이요. 전치지역은 손 안 대는 거요. 그럼 거기만 너무 노후불량이죠. 4번은 도시 재생 활성화죠. 5번은 조례가 정하는 거니까 읽어보든가 말든가 하고. 뭐 조례는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러면 암기하지. 지구단위, 정비, 전치, 재생, 지, 정, 전, 재. 그러면 되겠네. 지구단위, 지, 정비구역, 정, 전치구역의 전, 재생 활성화의 재. 지정 전제를 합시다. 지정 전제. 더 좋은 말 있으면 찾아오고. 아무 데서나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그런 지역에서. 자, 밑에 이제 2번 갑니다, 2번. 제1항 각호 지역구역에서 토지 소유자 둘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줄까 봐요. 1인인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 구역에 협정 대상적 협정을 정할 수 있다. 혼자라도 어쩐다고? 체결할 수가 있다, 혼자라도. 그러니까 지금 2번하고 4번 토지 소유자가 이게 혼자라도 따로따로 건축하면 이게 어두운데, 둘이 같이 나 혼자지만 이만큼의 협정 체결하게 되면 두 필지를 하나로 봐준다 지금 이런 얘기니까 이런 얘기요. 소유자가 1인이라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1인이면 체결할 수 없다 그러지 말고 1인이라도 체결할 수 있다. 넘겨보고 넘기면 3번, 4번 그런 건 안 읽어도 괜찮고 5번 봐요. 5번 소유자 등이 협정을 체결하면 줄 거예요. 협정서 작성 건축 구두를 하면 안 되지. 구두를 하면 문서로 만든 문서로 협정서 작성. 그리고 뭐 남이 중요하지 않고 옆에 큰 글자 2번에 1번. 협정 체결자는 협정서 작성, 협정 관리 등에서 필요하면 협정 체결자간의 자율적인 기구로서 주고 없다. 협정 운영에 설립할 수 있다. 건축 협정 운영에 설립할 수 있다. 협정 설립 그 넘어가요 또. 넘어가면 이제 3번에 1번. 자, 협정을 만들었으면 국가가 그걸 확정해야죠. 확정, 그게 인가입니다. 쉽게 바꾸면 안 되니까 말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1번 협정 체결자, 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협정을 작성하거나 작성해서 국토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줄 겁니다. 협정 인가권자 인가받는다. 협정 인가권자 인가받습니다. 협정 인가권자 인가받는다. 인가받으려고 하는데 짠 해가지고, 자, 우리는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만큼 했는데, 행정구역이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쪽은 행성이고 이쪽이면 원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때는 어디로 찾아가냐 이 얘기입니다. 그게 2번입니다. 2번. 자, 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줄 거예요. 둘 이상의 특자시 특자도 시군계에 걸치면 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 줄 겁니다. 과반이 속한 협정 인가권 신청. 과반이 속한 협정 인가권자한테 신청. 과반. 그 다음에 밑에 3번 협정 인가권자는 인가할 때 공고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공고해야죠. 여기는 협정 체결된 지역이다. 공고해야 돼요. 4번 변경 필요가 없고 5번 관리 필요가 없고 6번 폐지입니다. 1번. 협정 체결자 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협정을 폐지하면 협정 체결자 줄 거예요. 체결자 얼마 동의받아서? 과반수 동의받아서 인가권 인가받는다. 아까 협정 체결은 누구? 전원 동의. 자, 폐지는 얼마? 과반수 동의. 폐지는 과반수. 다만, 7줄조 10조에 따른 특례적인 21조에 따른 줄거 봐요. 착공 신고한 경우에는 건물 지어놓는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폐지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착공 신고했으면 몇 년이 경과한 후에?
20년이 경과한 후에 폐지 신청. 착공 신고했다 그러면 최소한 2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폐지 신청 받겠다. 나머지 내용 더 읽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제도가 건축협정이니까 그 정도 알아놓고 609페이지 가게 되면 609페이지 맨 밑에 이제 10번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해가지고 쭉 내려면 밑에 박스 3번 3번 있죠. 통합적용 해가지고 통합적용 자 협정 인가받은 협정구에서 다음 각호 관계법령 규정을 개별 건물마다 정의하지 않고 줄거봐요. 개별 건물만 정의하니까 협정계 전부 일부 대상으로 통합 적용한다. 통합 적용, 통합 적용, 통합 적용. 자, 자, 1, 2, 3, 4, 5, 6, 8 해가지고, 자, 1 뭡니까? 적용. 나무 심는 거. 2. 대지와 도로 관계. 거기다 살짝 써요. 맹지 탈출. 9시까지 맹지 탈출. 9시까지 맹지 탈출. 4번. 지하층 설치. 지하층도 하나를 설치할 수 있다고. 5번, 건필도 하나를 쓸 수 있다고. 6번, 주차장도 같이 쓴다고. 개인 하수처리도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건축이 안 되는 게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특혜가 이만큼 많다고요. 적용, 도로와 대지 관계, 그리고 지하철, 건필, 주차장, 하수처리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 더 벗지 말고 넘어가야지. 넘어가고 612페이지 보면 결합건축 얘는 6월달쯤에 한번 할 것이고 넘어갑시다. 넘어가게 되면 615페이지 보면 확인학습 1번 문제는 X금 풀지 말고 1번 문제의 통째로 X 2번입니다. 2번 자 2번 건축협정 인가받은 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해서 관계법령 규정을 개별 건물 정의하지 않고 협정구역 대상으로 통합정의할 수 있는 것만 거는 것은 12초 전에 읽어봤던 겁니다. 자, 기억력 테스트, 기억력. 건별. 같이 쓴다, 안 쓴다? 그치, 12초, 이제 15초 된 15초. 건별 같이 쓴다, 안 쓴다? 쓴다지. 계단은? 없었죠, 머릿속에. 지하층 설치? 쓰죠. 주차장 설치? 쓰죠. 하우스철? 쓰죠. 그러니까는, 뭐 빼고? 계단 빼고 전부 다 같이 쓴다, 이런 얘기요. 그게 작년 문제라고. 넘어갑니다. 8절 포칙 해가지고, 포칙에서 1번. 위반금의 조치, 1번, 위반금의 조치, 펼치고, 10월 28일. 그러시면 나온 적 없으니까, 근데 그거 아래야 나중에 실무합니다. 2번, 이행건이 그것도, 그것은 6월 달에 한번 할 겁니다. 출제 가능성 거의 희박하지만, 6월 달에 한 번쯤 듣고 가야 돼, 그것은. 넘어갑니다. 620페이지 2번, 기존 건물에 대한 안전 등 시험이 있는 그런 쪽은 안 봐도 괜찮아요. X 안 봐도 괜찮고. 넘어갑니다. 이제 623페이지 2절 면적 높이 청수 산정입니다. 잠시 쉬고 하겠습니다.